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닥친 모유 수유와 수면 교육 등이 큰 과제로 여겨지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육아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어릴 때 부모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1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놓아야 아기가 성장하는 동안 일관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미리 정해놓으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소한 트러블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엄마 혼자 육아하기 힘들 때, 정보는 많지만 내 아기에게 만든 정보는 없을 때 권양아 원장과 함께해요. 엄마의 육아 어려움 공감하며 함께할게요. 다올베베.com 아기를 키우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어린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육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키, 몸무게, 성장, 뭐 편식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모두 다 중요해요. 현재는 그렇지만 아기도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계속 변화하듯이 부모도 육아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 가겠죠? 신생아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아기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부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변화하고 바뀝니다. 앞으로 아기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육아, 모두가 그런 육아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0에서 6세까지는 애착 형성의 시기예요. 생후 1년간 엄마와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점차 아빠, 조무보, 주변 인물들로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만 1세까지는 품어주세요. 생후 초기인 출생부터 1세까지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야 하는 시기예요. 신생아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내부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미숙해서 조금만 자극해도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려버려요. 이 시기에 아기는 자신을 돌봐주는 주 양육자에게 강한 애착을 느껴요. 부모가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기의 그런 불편함에 대한 울음, 짜증에 대한 울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다가올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부모가 웃어주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하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꿀이 떨어지는 눈빛을 보여주고 안아주고 아기가 울고 짜증 부리는 순간에도 인내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으면 아기는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주위에서 손 탄다, 버르장머리 없이 키운다 하더라도 돌까지는, 첫 돌까지는 부모는 아기를 꼭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2에서 3세는 신체 접촉이 중요해요. 2에서 3세 아기들은 배려가 약하고 부모의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친구와의 놀이는 아주 잠깐만 가능해요. 집중력은 고작 2에서 3분입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도 돌 이전의 아기들처럼 부모로부터 매우 강한 신체적 접촉을 원해요. 돌 이전에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잘 놀던 아기들도 이 시기에는 반드시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고 매우 친밀한 부모의 모습을 원합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전혀 없어서 부모가 조금만 친밀하지 않게 행동하면 거침없이 짜증을 내고 크게 울어버립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퇴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신체 접촉 놀이를 많이 하면서 친밀함을 보여주세요. 비행기 태우기, 이불 썰매 끌기 등 그러한 신체 접촉 놀이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에서 6세 자기 주도성. 4에서 6세 아기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칭찬과 보상이 매우 필요한 시기예요. 아기가 조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마구마구 칭찬해 주세요. 그 칭찬을 통해서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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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는데 그 왜라는 질문에 열심히 상세히 답변하기 매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상세하지 않게 아기의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줄 때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면서 눈을 마주치고 네, 아기에게 대답해 주세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즉시 또 왜라고 해서 계속 질문 세례가 이어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대답하기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 나이의 아이들은 어른들 눈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자신의 신체적 활동의 한계를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성 역할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귀신과 유령 등의 이야기에 두려움을 가져요. 또 뭐든 쉽게 암기합니다. 노래 율동들 빠르게 암기해요. 스스로 양말을 신었을 때, 스스로 블록을 쌓았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기다려주면서 드디어 해냈을 때는 엄청 칭찬해 주세요. 저도 아기가 혼자 바지를 입겠다고 40분 동안 낑낑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외출해야 되는데 막 이러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한다 잘한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루하루 놀랍게 성장하는 우리 아기에게 애착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 앞으로 어떻게 육아의 방향을 잡을지 서로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에게 다른 육아의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육아의 방식이 이렇게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육아의 방향을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서로 안정되고 믿음이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아기는 그 가정에서 잘 성장할 겁니다. 부모가 서로 믿음이 단단해야 아기가 그 가운데에서 더욱 안정되게 크는 거예요. 힘내세요.